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쉬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예에는 무엇이 특별하게 들어가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려고 오셨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낸 그 전언에 그 말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인류가 받은 가장 처참하고 고치기 힘든 저주스러운 질병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특별히 천국은 항상 어떤 공동체라는 걸 표현해요. 천국에 들어갈 건 공동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24장로 작은 공동체, 14만 4천 명의 중간 공동체, 허다한 무리의 더 많은 공동체. 꼭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독불장구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또 너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지금 이 방면에 저분을 저것을 내가 지금 본받아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어느 부분에는 잘하지만 어느 부분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차 상호간에 보면서 그래서 눈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서로 지체가 있다고 고린도서 12장에 섭려가에서 연약한 지체를 더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공동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느 개인을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구원을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구원할 때 지도자를 한 명을 세워요. 그게 모세예요. 지도자. 정확히 말하면 세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모세 지도자, 아론 대제사장, 미리암 선지자. 이 세 존재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이 지도자가 지도자라는 이 그룹이 약간 있고요. 지도자가 그다음에 백성이라는 건 큰 이 무리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의 문둥병자의 정결법에 이 지도자 그룹 지도자와 그다음에 백성이라는 것의 죄가 무슨 죄였는지 그리고 이 죄를 정결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로 압축을 해놓은 것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정결례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지도자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합쳐놨어요. 어디에? 나병 환자의 정결례 속에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듣는 것은 아 나병이 걸린다는 것은 대단한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장에 이제 불러내가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러낸 다음에 4장에서 사명을 줘요. 사명. 3장은 내가 누구다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근데 사명을 주는데 모세가 잘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40년 동안 그냥 양치다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데려갈 건데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그래도 뱀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자 출애굽 4장. 지팡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갖는 그 권세잖아요. 권위. 왕의 홀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팡이로 요거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지팡이 다음에 한 가지 한마디가 있어요. 지팡이를 집은 너 지도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은 그 지팡이로 이렇게 던졌다 했다 한 다음에 지도자 너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라는 있는데 여기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자, 6절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손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더니 나병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면 모세에게 그 많은 질병 가운데 표적으로서 너 지도자, 지팡이 갖고 있을 너 지도자는 잘못하면 왜요? 나병 들 것이고 다시 순종하면 나병이 안 들 거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와서 마라의 쓴물을 갔는데 막 쓰디 써서 막 못 먹겠다 그래.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모세에게 너 손을 집어넣어라 품에다 넣었다 뺐으니 문득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다 뺐는 이렇게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내 말에 너 지도자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가장 최악의 질병이잖아요. 저주스러운 질병인데 그 질병 너에게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잘못하면 나는 너를 가차없이 나병을 주겠다. 나병을 주고 안 주고는 누가 하냐면은 사람이 질병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나병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나병이 왔다 갔다 해요. 나병이 왔다 갔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문둥병에 있었을 때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가던데 그거 받지 마라. 사례 받지 마라. 그랬는데 게하시가 뒤쫓아가지고 뭐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은 두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나병이 옮겨붙어 버려요. 나병이 이쪽에 붙어 나병이 저 나만 장군에 붙었던 것이 게하시에게 딱 옮겨붙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붙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어떤 뭔가 잘못하면은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질병이에요. 질병. 이게 질병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빨리 깨달으라는 건데 어쨌든 이 모세에게 너에게 이거 얘기를 않고 그냥 넣었다 빼봐라 했더니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 내 말에 순종하면 질병 안 생긴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 생긴다. 자, 거꾸로입니다. 오늘날에 내가 어떤 질병에 치매가 걸렸어요. 중한 암병에 걸렸어요. 이 모든 거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다 죄가 가득 찬 거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병원에만 찾아가지 말고 치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은 지도자도 그러고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찬찬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세 번의 사건이 있어요. 나병으로 미리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 사건이 있고 열왕기하 5장에 이 게하시 사건이 있고 역대하 26장에 우시아 왕은 지가 좀 잘났어요. 우시아 왕이 좀 오래 살고 좀 병터도 넓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거기 보면 교만해졌다고 나와요. 아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장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향을 피우겠다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은 왕의 직무를 하시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직무가 다 다른 건데 어찌 왕이시여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 합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간 것이지 왕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제사를 하겠다고 향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쫙 문둥병이 펴져나간 거예요.
그렇지 일평생에 별궁에 가둬져 가지고 문둥병은 따로 격리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있다 죽어요. 우시아가. 그러면 이 세 번의 사건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징계 사건인데 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 미리암은 처음에 민수기 12장에는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얘기했냐? 나하고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품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 거역의 죄예요. 다.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월권 행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게하시 너는 종이니까 받지 말어. 내가 안 받잖아. 근데 게하시 자기가 종인데 받겠다는 종은 사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지도자 위치가 있고 나중에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미리암 사건을 통해 위치를 어겨버려 질서를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우시아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마귀의 범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범죄. 너는 종으로 지었잖아. 근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암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따로 준 거 아니에요. 너는 이 직책, 너는 찬양하는 직책, 루시퍼, 너는 찬양하는 직책을 준 거지. 자기 그 보좌를 높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직책을 어기려고 하는 거잖아. 우시아도 마찬가지요. 왕의 직책, 왕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직책을 넘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중에 그러니까요 사단적인 범죄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단적인 범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이거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가, 어떤 질서에 안에 나를 지금 안배를 했는가를 항상 이거 어겨버리면요 자식 죽어나갑니다. 완전 후손이 완전 망해버려요. 엄청난 그 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가족이 목회자가 되면 그때부터 존대를 해요. 내 자식인데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를 생각하고 아론도 형이었고 누나도 미리암도 누나였지만 존대를 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존대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질서라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순번이 있는 거지 천국에는 그런 게 순번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하는데 특히 지도자들 조심해라. 내가 너희들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나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질병이에요. 그 질병의 대표가 나병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매우 심각한 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질병 가운데 대표로 정결례 나병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은 더럽다 얘기지 않아요. 나병만 더럽다 있어요. 나병만 더럽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그 나병은 뭐냐? 나병은 절대 고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친다. 예, 이것을 이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데는 제사장이 가라 라고 얘기한 거. 의사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이 가라. 이건 종교적인 것이다. 종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해요. 그 종교라는 것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아래서 진찰도 받고 나중에 고침을 받았으면 또 제사장이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면 나는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줬더니 주님께서 제사장에 네 몸을 베어 정결함을 정결례를 취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나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딱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마태복음 4장 17절 얘기하고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의 윤리 백성들을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치료하는 게 나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못 고칠 병에 죄악에 사단이 범한 그 범한 죄를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 죄악에 빠져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그것이 죄라는 질병인데 이 질병에 빠진 사람을 나는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게 메시아가 천국을 가르쳐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례를 해야 돼요. 병에서 낫고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럼 정결례는 두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14장입니다.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네, 하나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새 두 마리로 하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결의식 끝나고 여덟째 날, 여덟째 날에 또 하나 뭐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게 있어요. 그 제사는 그 화목제만 들어가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 속에 엄청난 하나의 비밀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결 예식에 살아있는 새 두 마리 갔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있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날려보내라 살려보내라 들로 살려보내라 이거 이게 있는데요. 요 그 정결 예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먼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결 예식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 제사 속건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정결 예식은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이제 고침을 받았다 한다면 명령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두 마리 살아있는 깨끗한 새 두 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2절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귀련이라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인데 제사장은 진영에서 밖으로 나가 진찰하라. 왜? 격리 지금 조치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염성이 있으니까 격리 조치된 거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문득병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요 나병 환자는요 천국은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격리. 그래서 공동체 그 천국의 공동체 천상에 있는 그 장로들의 총회 막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밖으로 나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정결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두 마리의 속죄 염소가 드려지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라 이때 그때 광야에 이렇게 보내라 하죠.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도자에 되는 죄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와 똑같이 다른 제사는 전부 특징이 뭐냐면 이 정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정결 예식에 제사를 드리는 정결 예식에 살아서 보내는 한 마리의 비둘기가 있다. 대속죄일 제사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도 그때만 살아서 안수해가지고 넘기는 광야로 보내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여기를 조금 더 얘기해보고 그 얘기해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성문 밖에 나가서 결국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진찰해서 그 죄값을 당신이 담당하는데 그때 어떻게 담당하느냐 살아있는 채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채로 나가서요 정결하고 깨끗한 새 두 마리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는 5절 보니까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그 피를 뿌리. 그러니까 한 마리 새는 죽여서 정결함 그 흐르는 물 가운데 질그 안에서 죽여 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 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정말 깨끗하게 안 돼 신속하게 해 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물에서 씻으면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아. 바로 깨끗해져 버려. 바로 이렇게.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빨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사에 한 마리를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영락없이 대속죄일 제사하고 비슷하게 이 정결례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끝난 다음에 여덟째 날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어린 양, 속건제물, 속죄제물로서 어린 양이 하나 드려지는데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그냥 어디다 원래는 어디다 뿌려야 되냐면은 뭐 번제단 또는 향단 뿔, 그다음에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이런 데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뒤로 보세요. 14절 피. 예. 어린 양 한 마리가 속건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 그 나병에서 난 환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 오른쪽은 항상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어디에다 해라 했죠? 귀하고 손하고 발하고 이렇게 얘기하라 했지 않습니까? 요 피를 거기다가 바르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 그다음에 기름도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기름도 똑같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속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렇게 그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 발,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어디서 하냐면요 대표자인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위임식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위임식할 때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보면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 피를 어떻게 하는지 23절, 8장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오른쪽 무슨 이렇게 하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라 하냐면은 제사장 위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천천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 그 정결하게 하듯이 정결하게 하는 거. 레위기는 사실 정결리의 하나예요. 단과 지성소와 단은 그 향단입니다. 지성소와 성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제사지만 정결례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례를 그렇게 하라고 계속 나오는 거. 15장 16장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정결 예식을 행하듯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듯이 하라. 이것에 갈 때 하는 모습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득병이 지도자와 온 백성의 지은 죄들을 어떻게 속량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은 온 인류가 죄에 빠지고 그 지도자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병은요 인류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것이
온몸을 마비시킵니다. 마비시켜요. 온몸을 마비시켜. 못 움직이고 다 마비시켜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인간으로서 이 땅에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마귀 쫓아가게. 세 번째는 뭐냐면 전염성이 많아가지고 옆에 사람을 계속 전염시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죄가 있는 걸 용납하면요. 죄는 계속 퍼집니다. 지도자가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지도자가 범죄하면 성도를 책망을 못해요. 그러면 그 죄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죄가 퍼지지 않게 해야 돼. 네 번째는 뭐냐면은 강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 권한을 행사할 수 못하 권리를 박탈시키고 교제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절대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고 공동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심각한데 이 죄라는 것,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온 인류와 인류를 지도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고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정결례를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치셨다는 것은 심각하게 죄에 물들여 있고 그 결과가 처참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보다 멀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의 인생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에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정결례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정결례식의 중요한 게 뭐냐면 흐르는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오고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 나오잖아요. 전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 예수님 상징. 흐르는 물 항상 생명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생명이 와서 생명의 물이 와서 우리 죄를 씻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계속 바르고 기름 바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을 바르고 또 죄를 지으면 예수 피 또 뿌리고 뿌려라. 그런데 오른 귀하고 오른 엄지하고 발 이렇게 이건요 귀는요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에 할 일을 행하듯이 듣는 데 조심해야 돼요. 안 들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왔듯이 그 말씀이 어렵도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어렵도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하면은 예, 영생이 없다. 그 말씀이 어렵도다. 맨날 그래요. 뭐가 어려워? 쉬운 거지.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귀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 자꾸. 회개를 통해서 피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이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소중하다는 게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모든 인류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주의를 죄라해도 절대 못 알아듣고 너 구원 한 번 곧 영원 구원 아니야 해도 안 들으려고 해. 절대 안 들으려고 해. 천국 가면 다 사정상급이 있다. 무슨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지. 예? 그래 함께 들어가는 건 맞아.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위치가 달라. 24장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 위치가 다르는 거예요. 옷에 빛나는 빛이 나는 옷의 빛의 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빛이 많이 날수록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자리는 절대 넘볼 수 없어요. 못 갑니다. 앞에 사람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뒤로 갈 수 있었어. 그러나 뒷사람은 절대 앞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엄청난 차등상급. 차등상급 얘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냐 막 이러는데 본인을 좀 귀를 좀 할 일을 받고 천국의 실상을 얘기해 주잖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실상을 얘기해 주면 요한계시록을 천번 만번이 읽어가지고 정보배 목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오, 야, 저 말이 무슨 말이?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저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교회 지금까지 40년을 생활해봤는데 예? 천국 가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낸 사역자들이 있다더라. 그래?
예수 믿고도 음란하고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더라. 요한계 21장 8절. 지옥 못 가면은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가서 산다더라. 성 밖에 있다는 있다더라. 요한계시 22장 15절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 미쳤구나 저거. 이단 아니야. 아니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다니까요. 그거 다 빨간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보좌의 앉으시니가 하신 얘기인데 예? 보좌가 왜 보좌가 두 개 있는데 왜 보좌를 한 개라고 얘기하느냐. 어디가 보좌가 두 개 있다 나와요. 삼일째 하나님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 삼일째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듣지를 못해. 귀가 안 들어버리려고 한다니까. 아예 막아버린다니까요. 예? 귀를 아예 막아버려요. 그게 바로 누구냐. 종교 위선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얘기하는 걸 못 들어. 시기 질투심만 해. 시기 질투심만. 막 시기 어떻게 저걸 없애야 될까. 이거 생각만 해. 저거 어떻게 정지해가지고 없애버릴까. 이거 생각만 해. 왜요? 귀 할례를 안 받으면. 오른손이라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오른손과 오른발은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 열심히 일 안 해. 천국은 열심히 일해야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지만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천국에서 형제 자매라고 놀지 않는다. 그 말. 아름다운 대궐집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면류관 주지 않는다. 그 말. 아무나 그 보좌자리 앉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나 회개와 천국 복음 사역 정말 생명 살리고 이 마지막에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서 천국도 가고 저주도 끝내서 귀신도 쫓아내서 은사 받아서 천국이 열심히 하면서 천국의 지위와 신분을 높이는 일을 하자라는데 자기가 엊그제는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셨는데 거액의 헌금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다 일면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이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거액의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만 눈물이 막 퍽퍽 나. 주님, 나는 다만 오직 주의 말씀 진리를 외친 것뿐인데 어떤 분은 이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옥합 귀중한 옥합 시집가기 위해서 일평생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려서 한번 깨뜨리면 호리병처럼 생겼거든. 깨뜨리면 다시 쓸 수가 없어.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이걸 허비하느냐 400, 300 데나리온가 뭐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아니라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없어요. 허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절대 허비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은요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나의 조그만 마중물이 되어드리고 나의 자그마한 것도 드릴 때 주님이 기뻐요. 우리는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계속 일하죠. 발로 하는 것은 전도까지도 얘기하겠지만 손으로 일하고 발로 전도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천국에 관하여 귀를 기울이고 내가 혹시 죄가 많아서 내 후손에게 물려줄 귀신이 없나 내가 날마다 그래서 회개해서 무슨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았나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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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청년이 저 외국에서 연락해서 어제도 이 카톡으로 사역을 해요. 저는 카톡으로 사역하거든요. 외국의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음란의 죄가 가득 있는 청년이었는데 음란의 죄가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회개하라고요? 120번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150번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120번을 회개를 했는데 그 청년이 그 외국에 가가지고요 130번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번을 회개하고 목사님 나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형제님 제가 사역을 해드리죠. 그래서 사역을 했더니 주님을 사랑함이 그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그 감격에서 이 기도를 받는데 그래서 그 속에 영을 싹 뽑아니까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막
사로잡아서 막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야, 우리가 정말 회개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 정말 이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 이런, 예, 나병으로 우리가 걸리진 않지만 이 죄성에서 우리가 이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봉사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야, 그렇게 길 너무 잘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는 회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위와 신분을 준비하도록 그 깨우침을 받은 그 일이었는데 잘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보니 이스라엘 온 백성의 정결례요, 지도자의 정결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도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 더러울 수밖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교리라 잘못된 이 사상체계로 영원히 깨달아야 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도자의 잘못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할 때 방법과 똑같이 하라.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귀의 할례를 받고 손과 발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너는 죄에서 해방된 자여, 죄를 용서받은 자여,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자였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